안녕하세요. 김포한강 신도시 가현산 자락에 위치한 김포 전원교회를 섬기는 김기주 목사입니다. 우리 김포 전원교회는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면서 기독교 본질에 충실한 형식에 자유한 교회입니다. 특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나만 잘 믿고 잘 살면 된다는 종교적 무관심과 또 외형적인 성장과 또 이기적인 관점들을 버리고 선한 이웃으로서 세상의 아픈 부분 또 고통받는 부분을 찾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공감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섬김에 여러분도 함께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김포전원교회는 월드비전과 함께 세상을 섬기고 또 세상을 품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새 예수의 예수의
물개를 쫓는 소년의 글이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무지개를 찾아 길을 떠납니다. 저 산을 넘으면, 저 언덕을 넘으면 무지개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산 하나를 넘으면 무지개는 이 산이 아니라 저 산 너머에 있고 언덕 하나를 오르면 또한 언덕이 아니라 저 언덕 너머에 무지개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소년은 끊임없이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언덕을 오르지만 결코 무지개를 손에 잡아보지는 못하였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게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저 언덕까지만, 저 고개까지만 달려가 보았지만요, 그 역시 무지개는 저 산 너머, 저 언덕 너머에 걸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년은 지친 마음으로 이제 목이 말라 겨울가로 왔습니다. 이제 겨울가에서 목을 적시려고 겨울가를 내려다보는 순간에 그 겨울가에 비친 낯설은 중년 남자 한 사람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낯설은 중년 남자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행복을 찾기 위해서 발부둥을 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생각보다 쉽게 잡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산 덕분에 어느 정도의 위치까지 오르게 됩니다. 어느 정도 내가 소유할 만큼 소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행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실상은 우리의 현실의 삶을 돌아보면 그것은 결코 행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또 열심히 삽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개미처럼 일을 하면서 에너지를 쏟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참된 행복을 찾게 되나요? 글쎄요. 아마 이것이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무지개를 잡으려고 인생 전체를 허비한 이 무지개 소년과 같은 인생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언제가 가장 행복한 때였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면 언제가 가장 나의 인생에서 진한 감동이 주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승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얻으리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하신 것처럼 나누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눔이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 것을 나누어주면 그것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눔에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과 희생이라는 단어가 전제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과 희생 없는 나눔은 어떤 나눔일까요? 사랑과 희생 없는 나눔은 지극히 나를 드러내는 그런 나눔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나눔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드러내고 인간적인 나눔을 베풀 때는요, 그런 나눔 속에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 줄 아세요? 좀 이렇게 아까운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왠지 모르게 손해보는 느낌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나눌 때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의 마음을 갖고 나누기를 원한다면 그 속에 아까움이나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의 마음으로 나누기를 원한다면 그 속에 뭐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함께함을 통해서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행복이에요.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곳에 무엇이 있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랑은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또한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가장 큰 행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프리카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슈바이츠 박사님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원래 직함은 여러 개 있었죠. 목사요, 교수요, 박사요, 철학자요, 의학 박사이기도 합니다. 나중에는 노벨 평화상까지 받게 되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프리카에 가서 자기의 온몸을 던졌습니다. 그때 아프리카에 있던 한 사람이 슈바이츠 박사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왜 여기서 생명바치 일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슈바이츠 박사가 어떻게 대답한 줄 아세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말로 사람을 감동시킬 만한 재주가 없습니다. 사랑을 아무리 말로 설명을 해도 설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려고 이곳에 온 것입니다. 저는 사랑을 실천하면서 건강과 행복도 선물로 받았습니다. 실로 슈바이츠 박사의 삶은 하나님을 닮은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왠지 모르게 고통스럽고 지극히 손해보는 희생적인 삶을 사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사랑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통해서 행복하고 기쁘고 그 인생이 즐겁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역설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자신을 희생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행복과 기쁨의 삶을 누리기를 원한다면요, 예수님처럼 남을 사랑하고 남을 위해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눔이고 그것이 베품이고 그것이 섬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모두도요, 예수님처럼 나누고 베품의 삶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월드비전 나눔 콘서트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정말 내가 가진 것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어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여 김포전원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박수! 할렐루야! Come on! Woo! Come on!
월드비전 나눔 콘서트를 통해서 또 헤리티지의 깊은 소울이 있는 음악을 통해서 아프리카에 있는 또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나눔 콘서트를 통해서 이 사회가, 이 세계가 행복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제는 시선을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이웃에게만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시선을 우리가 받았던 사랑과 나눔을 열방을 향해서 우리가 시선을 돌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나눔과 사랑을 실천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 아이만 잘 키우면 된다는 그 이기적인 마음이 컸었는데 이번 월드비전 그 나눔 콘서트를 통해서 그 세계의 아이들과 그 열방을 그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게 하신 저희 헤리티지 공연해 주신 분들하고 교회 분들에게 정말 다시 한번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